오늘 주제가 이렇습니다. 기독교 선교사와 이승만 박사. 1895년에서 1910년까지 이승만이라는 이 청년, 나이가 20살에서 35살까지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기 아니에요? 이 15년의 이 기간 동안 이 한 사람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이 누구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도 추린 거예요. 다 하면 더 많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이 선교사님들 대표적인 분들만 이렇게 실어드린 거예요. 아펜젤러부터 벙커부터 다 중구 정동을 중심으로 활동했었던 구한말의 선교사님들이에요. 이분들이 다 직접적으로 이승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불교 신자에 따라서 신공 같은 거. 여기 보니까 이 멤버들의, 여기 있는 사람들의 거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응?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 아까 주제랑 연결이 되는데. 기독교. 네. 거의 99%가 다 기독교인. 이승만 박사 처음에 불교 다니다가 신공. 불교 유교 그죠? 예. 아 그쪽이었죠. 예. 네. 맞습니다. 예. 예.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이고요. 그리고 그냥 기독교인이 아니라 아주 그 시대에 대표할 만한 그런 아주 핵심적인 그런 지도급에 해당하는 그런 예, 사람들을 다 만난 거예요. 여기 특히 선교사님들. 예, 이게 오늘날 예, 한국 근현대사의 뿌리가 되겠습니다. 예, 성경에도 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주변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건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죠. 이런 이승만이라는 이런 시대의 그런 위인이 그냥 된 게 아니라 다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형성이 된 거예요. 자, 구한말 애경과 함께 어떻게 해서 이 기독교 이 선교사님들과 기독교 신앙이 이승만 한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으며 그것이 오늘의 한국근현대사에 또 조국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에서 번영과 발전 과정에서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한번 구한말 뿌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고종황제 1897년에 보니까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그 악원파천하고 나서 다시 이제 그 덕수궁으로 환궁을 하면서 대한제국을 수립하고 헌법에 해당하는 국제를 선언합니다. 근데 2조 3절을 보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한제국의 정치는 만세 불변의 전제정치다. 이 독재정치죠. 대황제께서는 무한한 군권을 향유하시는. 누가 생각납니까? 혹시 북한의 김정은이 생각나지 않아요? 목사님 잘 가십시오. 예. 자, 여러분 여기 황제와 그리고 당시에 소수에 당하는 양반들 빼고 다수가 전부 다 이러한 다 천민들이었어요. 다 쌍놈들. 천민들입니다. 우리 당시에 양반들이 한 몇 프로나 됐을 것 같아요? 소수 특권층이었던 양반들. 자료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요. 매티 노블이라는 선교사의 책에 보니까 3%. 이승만 대통령이 청년시에 썼던 독립정신에 보니까 1,00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1명. 예, 그렇게 해놨어요. 나머지 999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어도 다 소용없다 이거예요. 왜? 무엇이었기 때문에? 자유받기 때문에. 자유받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배웠죠? 예, 이 자유라는 게 얼마나 정말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돼요.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가 없었어요. 농노라고 그랬죠? 농노. 농민이 아니라 노비, 노예입니다. 노비. 농산, 농산. 예. 백정, 여인들. 여인들이 가장 최악이었다고 해요. 가장 인권의 사각지대였어요.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서울대 이용 교수님, 저도 이승만 학단 6기, 예, 저도 같이 다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해 주겠습니다. 저도 이영 교수님의 그 세종 과연 성부니까 아, 책 진짜 좋더라고요. 여기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15, 16세기 서울의 거절의 양반 관료는 아무리 미관 말직이라도 100명의 노비를 거느렸다. 이거 세계 기록입니다. 홍문관 부작을 여기 임했다. 이매련. 전부 상품이요? 그렇게 높은 직급이 아니에요. 노비가 몇 명인데? 이게 아주 기록입니다. 이게. 758명. 판서 정승급의 고관대장 최소 몇 명? 1000명입니다. 1000명. 예, 인류 역사 통틀어 볼 때 가장 넘버원은 이거죠. 세종의 다섯 번째, 여덟 번째 왕자. 각각 몇 명의 노비를 거느렸습니다. 20만 명. 전국에 분산 배치해서 다 그렇게 예, 한꺼번에 여기 뭐 어디 2만 원 인원을 수용할 수 없으니까 예, 이렇게 많은 인원을 전국에 분산 배치한 거예요. 최대 규모입니다. 이 노비는요, 그 상속문서의 1순위예요. 땅이 몇 마지기다, 몇 평이다가 아니라 노비를 몇 명 건드렸느냐, 그게 먼저 기재하는 항목이었어요. 17세기에 저는 이 자료 보고 깜짝 놀랐어요. 경상도의 전체 인구의 40에서 64%가 노비였습니다. 노비. 이야, 참. 1623년에 내가 지금 상암동에 사는데 상암동 옆에가 다 근처 아닙니까? 아현동, 가자동, 합정동. 요 세 동네 합치니까 2,474명이에요. 노비가 몇 명입니까? 이렇게 1,727명. 와, 73%에요, 73%. 제가 만약에 이때 태어났으면 저는 신분이 뭐였을까요? 노비였을 겁니다. 양반은 꿈도 못 꾸는 겁니다. 73%에요, 세상에. 우리가 참 이 사극 때문에 다 망가졌어요. 이 역사관이 사극에 대한 이 로망 때문에 사극에서는 이런 거 잘 묘사하지 않죠. 이 정도로 초착이거든요. 15, 16, 17세기가 노비 전성시대라고 했어요. 15, 16, 17세기. 몇 커트는 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찍으셔도 됩니다. 우리 이용 교수님의 책에서 아주 우리가 참 놀라운 발견을 하는 대목은 무엇이냐면 이 인류 역사에 정말 이렇게 유례가 없는 노비 이런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그 이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이 노비의 전성 시대를 가져온 장본인이 충격적이어도 누구예요? 누가 이 노비 전성 시대를 가져왔을까요?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은 고관대작들 양반의 성군일지는 모르지만 민초들 일반 백성들의 성군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권 탄압과 말살의 하나의 상징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왜 이 인물이 세종대왕이라는 이 동상이 여기에 있는가 광화문에 어떤 때 이 책을 보면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훌륭한 면도 있어요. 근데 공과 과를 우리가 균형 있게 탁 빠져야 되지 않겠어요? 과가 있단 말이죠. 1414년에 아버지 태종이 이 좋은 법을 제정해서 선포했어요. 종부위량법. 이게 뭘까요? 양반 청년이 있어요. 노비 그 아가씨가 있어요.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연애를 합니다. 결혼을 해요. 노비 처녀랑 양반 자제랑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태어난 그 자식들은 신분이 뭐가 된다? 노비가 아니라 양반으로 격상이 돼요. 신분. 아버지가 양반이니까. 예, 그 자식 때부터는 계속해서 양반 양반 양반이 되는 거예요. 좋은 법이 아니에요. 좋은 법이에요. 근데 세종이 등극하면서 이용 교수님의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1422년에 세종이 노비 고소 금지법을
개정합니다. 아, 충격적이에요. 당시에 이 지주들이 노비를 얼마나 그냥 개패듯이 두드려 패고, 그리고 무참하게 막 학살하고 막 살인하는 그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전국적으로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노비들이 살려달라고 막 관가에 가가지고 막 호소할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어떻게 도움을 구해야 되니까, 아, 우리 주인이 나를 죽인다고 이렇게 해서 SOS를 보내면은 도와줘야 되는 게 당연한데, 얼마나 기가 막힌지 보세요. 세종이요, 노비 고소금지법을 제정했어요. 이게 뭐냐면, 다시는 자신의 지주와 주인을 관가에 가서 이렇게 고소를 할 경우에 어떻게 한다? 교살에 처한다. 교살. 목을 졸라서 죽이는 것을 교살이라고 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1432년에 종무위천법. 좀 다른 겁니다. 완전히 180도라고 다른 거예요. 종무위천법, 종모법입니다. 이거를 성평이건 뭐예요? 아까랑 반대예요. 양반 청년하고 노비 처녀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식은 뭐가 된다? 이제부터는 양반 격상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노비가 되는 거예요. 노비 세상에. 양반을 안 챙기겠다. 아버지가 양반의 손은 없어. 엄마의 그 계보를 따라서 자식들은 계속 자자손손 자손반대에 걸쳐서 노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두 사람이 이렇게 신분이 다른 이런 사이에서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그냥 족쇄를 치르고, 이게 종무위천법입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 노비가요 급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50%, 60%, 70%가 된 겁니다. 15, 16, 17세기는 바로 그래서 노비의 전성시대가 된 거예요. 세종의 이 충격적인 도덕관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기는 없을 거예요. 여기만 제가 한번 추가로 실었습니다. 좀 더운 것 같은데 한번 끄셔도 될 것 같습니다. 1444년에 세종이 노비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행위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전국에 도를 넘어 이런 일들이 막 자행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데, 이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우리나라의 노비법은 상하 명분을 바로잡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에 노비와 주인 간의 범죄에 있어서 주인을 지켜 세우고 노비를 억누르니 이는 아름다운 법이다. 이게 세종입니다. 예. 다시, 노비와 주인 간의 범죄에 있어서 주인을 지켜 세우고 노비를 억누르니 이는 아름다운 법이다. 그렇지만 노비도 하늘의 백성이다. 노비가 함부로 맞아 죽는 것을 임금이 어찌 두고만 보겠는가? 대명료를 살피니 주인이 노비를 함부로 죽이는 것을 다스리는 법이 있다. 이제부터 그 법을 제대로 시행할 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비제는 그 명분의 엄격함이 중국의 노비제와 다르다. 사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일을 어찌 일일이 다 촉발하여 논제할 수 있겠는가? 다만 노비를 달군 채로 단근질하거나 이런 식으로 학대하는 겁니다. 코와 귀를 베거나 얼굴에 자자를 하거나 이 글씨를 새기는 거죠. 예. 발바닥에 속을 도려내거나, 아,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발바닥에 이 살 있죠? 살점을 도려내는 그런 고문을 또 했다라는 거죠. 큰 돌이나 나무로 지디겨 잔혹하게 죽인 경우에 그 노비의 가족을 인정상 어찌 계속 노비로 부를 수 있겠는가? 아니, 그러면 노비제도를 폐지하든지, 응? 그게 아니라 그들을 주인의 지배로부터 떼어내 관노비로 속공함이 마땅하다. 소속을 거기 집안에 있으면 어떻게 그 얼굴을 보고 살 수 있겠냐. 그러니까 관노비로 속공, 관노비로 이 이전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세종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세종의 바로 민낯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래, 좋은 점도 있겠지만. 예. 또래의 음식이에요. 그래서 꼬라지고 있더라고요. 저 시안하고. 저도 싸우고 있으시죠. 우리는 역사라는 거를요,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좋은 건 좋은 거대로, 부끄러운 건 부끄러운 거대로, 잘못한 건 잘못한 거대로, 그대로 다 계승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도 그 1500명 앞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역사는 또 기독교 집회니까 하나님의 지문입니다. 하나님이 뭐 저 천상의 구름 위에 계시고 뭐 아무것도 뭐 여기에는 지상에 뭐 손 다 뭐 팔짱 이렇게 한 채 뭐 이게 뭐 어떻게 되든 말든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역사를 운행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주관하시는데 이 역사라는 이러한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를 통해서 이게 다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글을요 있는 그대로만 제대로 자세하게 가르치면요 역사에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의 지문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대학에서 강의하다 보면 99%가 교회 안 나가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그래요. 어떤 강의에 어떤 대목에서 교수님의 이러이러한 얘기를 듣는데 와 교실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게 확 와닿았습니다. 은혜를 받더라고요. 어떤 학생은 교수님 저도 예수 믿고 교회 나갈래 이게 그런 애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역사는 뭐다? 하나님의 지문이거든요. 제가 목사인데 이걸 한 이유는 목사님들이 앞장서 해야 돼요. 교회에서만 할 게 아니라 일반 이런 세상 역사 속에 하나님의 지문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참 근현대사 이거 그래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인들의 인권이 얼마나 취약했는가. 이런 배경에서 자유가 없는 이 비참한 이 땅에 저주받은 이 땅에 예? 선교사님들이 오물을 인해서 자유가 서서히 꿈틀꿈틀 되면서 이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여인들의 그 인권이 얼마나 취약했는지 보여주는 사례죠. 칠거지야 시집을 갔어요. 일곱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딱 걸렸어요. 그러면 당신 말이야 칠거지약 중에 몇 번째 어려서 나가 그러면 나가 주셔야 돼. 보따리 사들고 위자리 없습니다. 그냥 바로 이혼이에요. 여기에서 저는 제일 황당하게 네 번째예요. 말이 많은 경우. 말이 많은 게 칠거지약이에요. 우리 제 아내도 칠거지약이거든요. 일곱 번째 제일 기가 막힌 얘기예요. 나쁜 질병 있는 경우. 아니 아내가 살다 보면 다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뭐 해롱해롱 될 때도 있고 누워 있을 때도 있고 그러는데 아이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게 다 칠거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1911년에 여인들은 남편들에 의해서 코가 잘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게요 무슨 0.001%의 사이코패스의 짓이 아니라 그 당시에 어디서나 늘상 있는 일이었어요. 언더드 선교사님이 마을 어디를 가든지 동네마다 여인들의 절규와 비명 소리가 안 들리는 데가 없대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가서 보면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부엌에서 치카를 갖고 와. 그래서 아내를 막 제압해서 코를 싹 빼버려요. 발에다 불을 지르네요. 이게 부한 말이 무슨 말이 있어요 이게. 상상이 됩니까? 예? 이 이슬람에서 있을 법한 이 이야기가 우리 얘기였거든요, 옛날에. 이게 하도 너무하니까 서재필 선생님이 독립신문에다가 세상에 불쌍한 인생은 누구다? 조선의 여편네다. 이렇게 해요. 조선의 여편네다.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이름이겠죠. 우리 뭐, 우리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우리 여인들의 이름이 다 이랬어요. 무슨 뭐 첫째, 둘째 이게 이름이에요? 다섯째, 여섯째, 1순위, 2순위, 7순위 이게 뭐예요? 제발 아들 좀 낳아요, 그죠, 아들. 그만하려고 말씀이라고 했다. 또 나이가 특수해. 말자가 나오죠? 점점 계속 딸만 나오면 이름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만이, 막내, 땡치, 종말이. 제가 문헌을 보다 지금 황당했던 게 섭섭이에요. 섭섭이를 어떻게 번역했을까요? 사로오플이라고 했더라고요. S-O-R-O-W-F-E. 쉽게 말하면 I am 소리죠. I am 소리. 죄송합니다.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뭐라고 해요? I am 소리라고 얘기해요. I am 소리가 자기 이름이 I am 소리야. 예? 여러분 이 이름이 이렇게 바뀌는 거 아세요? 선교사님들이 세례를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름을 얘기합니다. 저희 교회도 내일 세례식이거든요. 근데 이름을 얘기를 하는데 선교사님들이 봐도 이건 아니었거든요. 이야 이거 이름 바꿔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데 누가 바꿔줘요? 선교사님들이 바꿔준 거예요. 세례식 광경이 선교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세례를 베풀 때 사모님들은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받쳐주시면서 세례를 받으면 종이 쪼가리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펼치면.
자기 이름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름이 도록하라고 있어요. 보여 안 보여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구제 많이 하는 굉장히 훌륭한 여인인데 1900년에 평양에서 있었던 여인이에요. 50살 난 아줌마야. 이름이 50년이 되도록 아예 이름도 없었어요. 이름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세례받고 도르크라는 이름을 하사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받고 너무 감격에 겨워서 내가 50살 될 때까지 이름도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야, 예수님 믿고 선교사님들 덕분에 이렇게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엉엉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일이 1900년 평양에서 있었어요. 야, 반만 년 따지면요, 불과 최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이 땅에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와서 자유가 서서 이렇게 태동하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이 과정이 불과요, 100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특히 우리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기 옆편 내 우리 회원분들께서는 오늘 이 강의를 잘 들으시고 오늘 집에 가서 해야 될 숙제가 있어요. 딴 거 하지 마시고 감사 만복 복명복창이야. 딴 거 하지 마요. 때를 잘 만났으니까 그렇죠? 아무리 힘들다 어렵다 그래도 여러분 이건 이거랑 비교 되겠어요. 이게 해조선이 지금 뭐 그죠? 코를 베고 세상에 발에다가 불을 지는 이런 생지옥이 어딨습니까? 집에서 예편을 갖다 잡고 맞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굴까요? 이분이 태어날 때 섭섭이로 이름을 부모님이 지어줘가지고 훗날 선교사님 덕분에 이름을 섭섭이에서 멜리스가 돼요. 멜리상. 여기 멜리스 있죠? 영어로 멜리스. 우리나라 말로 미리상. 성이 차니까 차 미리사여서 이분이 훗날 덕성여대 바로 설립자가 됩니다. 덕성여자대학교를 설립하시는 바로 차미리사 박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여섯 그 위에 형제들이 다 죽었거든요. 조산에서 죽고 또 병들어서 죽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들이 귀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들 그랬는데 딸이 나오니까 에이 섭섭하다 그래서 섭섭이로 지은 거예요. 또 어떤 그 글을 보니까 아들이 귀한 집안에 드디어 난산 끝에 애를 낳는데 그 엄마가 산모가 돼요. 뭐예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이렇게 해서 아들을 기대했는데 딸이에요 딸 그랬더니 엄마의 반응이 뭔지 알아요? 고개를 팍 돌리면서 쓸데없는 것이 점점점 그런 자료도 있어요. 딸이 나오는데 쓸데없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이름이 나오는 거죠. 섭섭이. 이분이 자 누굴까요? 상동교회 바로 설립하신 스크랜튼 선교사입니다. 스크랜튼. 남대문에 있는 상동교회 있죠? 그 상동교회. 이게 다 우리 탐방에 대해 다 곳곳에 다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나라 인권신장의 주요 한 사람입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님.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자유가 없이는 발전도 없다. 제가 이건 한 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그냥 짧게 지나가고요. 자, 반만 년도 우리는 잘 살았다, 못 살았다. 항상 못 살았어요. 항상 굶어 죽었고 항상 조선왕조 518년 역사는요 유네스코에 90년대 등재가 되어있지만 근데 등재될 만해요. 세계 역사 이렇게 518년 동안을 그것도 편견 없이 사실 그대로 기가 막히게 정확한 기록으로 남긴 유산은요 정말 드뭅니다. 근데 그 자랑스러운 역사책 안에 참 놀라운 게 뭐냐 매년마다 뭐 굶어 죽어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의 인육을 뜯어먹었다. 그게 매년마다 있어요. 세종대왕 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아무리 세종이 나라를 잘 다스렸다 해도 그때도 있었어요. 체제 문제입니다. 어떤 왕이 통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이 가난의 문제는 탈출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1, 2%가 소수특권체 양반 자유가 있어요. 나머지는 자유가 없어요. 어떻게 잘 살겠어요? 그 무진장한 잠재력들이 다 사장돼서 감옥, 뭐야, 죽을 때까지 무덤으로 끌고 들어가는 이런 체제 안에서 어떻게 함께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겠어요? 북한은 지금도 이야기 못 얘기하면 그렇죠, 예, 맞습니다. 북한 생각하면 인용 모른다. 북한이 저렇게 생지옥이 된 것은 바로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체제 문제입니다. 체제가 무너져야 돼, 체제가.
체제가 바뀌지 않고서는 절대로 발전이 없고 번영과 또 축복이 없습니다. 자, 이것도 있죠? 다 같이 시작! 자유가 없으면 무엇도 못한다. 성교사님들은 바로 이걸 본 거예요. 자유가 없으니까 발전은 고사하고 이 구원도 없는 거예요, 구원도. 아니, 어떻게 여인들한테 다가가서 말을 건넬 수 있겠어요? 노비? 백정? 아니, 설령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 나가겠다고 치자고요. 나올 수 있겠어요? 못 나와, 못 나와요. 여기도 이제 백정들이 모여서 이제 생겨난 교회죠. 우리 초창기 때. 인사동에. 무슨 교회죠? 승동교회잖아요. 승동교회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인데, 이 양반들이 쫄래쫄래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날 백정이 와서 예배를 드리네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 저놈들 제발 좀 쫓아내십시오. 우리 백정들하고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래. 그러니까 아니 그렇다면 저기 지정석을 만들어서 저 뒷자리에만 앉히고 여기는 못 오게 합시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양반들이 에라 같이 못 드리겠다. 그 나가버리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자기들이 예배 드렸던 그 건물이 불이 나가지고 다 전소가 돼요. 다시 들어와서 합치는 뭐 그런 이제 일들이 여기 바로 다 승동교회 바로 역사입니다. 예, 그런 일들이 뭐 거기뿐만이 아니었겠죠. 뭐 다 마찬가지. 연동교회, 여기 종로가 연동교회도 갑밭이라고 아세요? 가죽으로 신발을 만드는. 갑밭이가 천민 중에 천민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모인 교회가 연동교회거든요. 자, 이런 자유가 없는 이 땅에 자, 놀라운 일이 이제 드디어 시작되는데 1885년 4월 5일입니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부활주일이었어요. 그날 인천 제물포항에 아펜젤러와 언더드가 이렇게 나란히 배에 탄 채 같이 제물포항에 상륙합니다. 여러분 이 참고로 이 상륙지점 혹시 어딘지 아세요? 이분들이 이렇게 첫 발을 내딛었던 그 장소 인천의 차이나타운입니다. 인천의 차이나타운. 거기 가면은, 예, 인천 기념탑교회라고 있어요. 교회 이름이 기념탑교회예요. 거기 안에 들어가면, 1층에 딱 들어가면, 이때 상륙할 때, 여기 상륙지점 바로 앞에 있었던 바위덩어리가 있어요. 그 바위덩어리를 그대로 훼손하지 않고, 이렇게 만약에 이 건물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다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다 예쁘게 건축했는데 여기는 뭐가 있냐면 바위덩어리가 있어요. 바위덩어리 이런 거 보셨어요? 교회 건물이 1층 문 열고 들어가니까 다른 건 다 똑같아요. 잘 만들어놨어요. 근데 여기 앞에는 바위덩어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그때 상륙지점 바로 그 바로 그 앞에 있었던 바로 바위라고 해요. 그거를 그대로 훼손하지 않고 교회를 그냥 만든 거예요. 기념탑 교회. 아, 잘 해놨더라고요. 거기도 한번 가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 한번 우리가 기억했다가 성경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자유. 이 성경에 이 자유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분들이. 자유를 펼쳐보니까 이런 여러 종류의 자유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선교사님들이 주목한 것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억압으로. 이 신분제도, 이 지독한 신분제도가 이거 폐지되어야 된다. 그거를 생각한 거예요. 사무엘 무어라는 거, 이분이 아까 누구라 했죠? 어느 교회를 세운 거라 그랬죠? 여기 인사동에 승동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분이 바로 백정 해방운동의 아버지예요. 예, 저 미국에 링컨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셨어요. 아, 이분이 참 우리나라 와서 이러한 특히 백정 해방운동에 앞장서고 뭐 여성인권신자에 가장 앞장서 일했던 분 중에 한 분인데 나중에 장티푸스로 세상을 떠나고 그 유해는 어디에 묻히죠? 합정동의 양화진에 지금 묻혀져 있습니다. 이분이 여기 교회 또 설립하면서 여기도 물론 활동을 했지만 한 번은 황해도에 갑니다. 황해도 평산에 교회 이름이 감바위 금바위 교회예요. 거기 교인들 예배 후에 다 한 자리에 불러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얘기예요. 시골 풍속은
부인들이 모두 밥 먹을 때 방에 앉아서 편안히 먹지 못하고 어디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오랫동안 내려오는 두 가지 악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밥을 먹었대. 세상에 남편들하고 같이 응? 방 안에서 행복하게 먹어야 되는데 남편은 방 안에 혼자 먹고 아내는 어디서 먹어요? 붙두막 밑에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혼자서 먹는 거예요. 국도 다 식어빠진 정말 혼자서 외롭게 그냥 차가운 그 흙바닥에 그냥 앉아서 먹는 거예요. 남편과 같이 먹는 게 아닙니다. 일단 남편은 아내에게 항상 낮춤말 어떤 때 막 쌍욕을 하고 아내는 남편한테 상전대하듯이 높임말로 대답하는 것이 내려져 왔던 풍습이었어요. 근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말이야 성경을 이제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이 학습을 오늘부터 당장 폐지해야 되지 않겠냐. 동네 사람들이 이제 흉볼 것이다. 야, 뭐 이런 놈들이 다 있나? 어? 오랫동안 내려온 풍습인데 야, 이 전통을 다 깨고 말이야. 그렇게 손가락질 할지라도 이후부터는 이 두 가지를 버리고 밥 먹을 때 부인들도 방에 들어와 남편같이 편히 앉아서 먹기로 작정하자 앉아. 일심이 되어 그대로 하자 그랬다라는 거예요. 응? 그냥 불러놓고 아내들 남편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들이 이제부터 이렇게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남편들이 어떻게 반응해? 다 하겠다고 이제 다 서약을 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여기 제가 여기 싫진 않았대요. 여기 한편에 여인들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칸막이 해놓고 남자 여자 이렇게 예배드렸잖아요. 여자분들이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 사무엘 무어 목사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 여기 있는 여자 성도님들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옛날로 다시 돌아갈까요? 옛날로 다시 돌아갈까 했더니 여인들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성도 사실 그랬더니 다들 그렇게 이런 한마디 딱 다 죽고 가는 소리를 했다는 그게 실제 실화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죠. 이대로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옆에 우리 회원분들께서는 집에 가셔서 해야 될 일이 뭐라고 그랬죠? 감사 만번 복명국창 할만하죠? 아니 반만 전에 100년 전이면 최근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때를 잘 만났잖아요. 그죠? 자, 우리 아펜젤로 선교사님을 꼭 기억해야 돼요. 왜냐? 1885년 4월 5일에 밑단교시 선교사님, 최초의 선교사님, 이분과 언더우드, 공식적으로 최초입니다. 자, 그래서 2019년 지금까지 이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4,300여 명입니다. 이때부터 1945년 해방 때까지는 한 1,500여 명.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한 3,0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또 추가로 계속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여기 보니까 이분이 제물포항에 딱 상륙할 때 그 배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이거예요. 이 민족에게 무엇을 달라는 기도예요? 자유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여기 그래서 우리가 한번 꼭 가야 되는 곳이 여기 이 정동입니다. 정동은 살아있는 이게 전체가 다 박물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꼭 가야 될 곳이 어디냐? 자, 정동 교회를 이제 거기 가봐야 되는데 그 서울 정동 제일 감리교회 주일 예배 모습이에요. 당시에는 베델 예배당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뭐가 있어요? 여기 칸막이였죠. 오른쪽에는 이렇게 남자들 왼쪽에 여자. 여자들이 남녀 7세 부동소 이게 여성이 남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자, 1896년 6월입니다. 스와르나는 여성 선교사가 이거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슴에 감동이 와닿았다. 비록 종이로 칸막이를 하기는 하였지만 한 예배당에서 남편들과 여인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보았을 때 감격이 넘쳤다. 감격이 넘치겠죠? 이런 배경을 안다면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기독교는 지금 최소한 그들 사이에서 다른 개혁운동이 손댈 수 없는 사회 풍습의 악들을 개파해 나가고 있다. 복음 앞에서 오랜 악습과 폐습이 조용히 깨져나가고 있다. 놀라운 자료를 하나 또 소개할게요. 여긴 또 싫지는 않았어요. 뭐 이건 찍으셔도 됩니다. 1897년 12월 30일에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기독교 신앙을 가졌든 갖지 않았든 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꼭 알아야 되는 우리 순간입니다. 이날은 무슨 날이냐? 남녀를 같은 학문으로서 교육하며 동등권을 주는 것. 이 제목이 길죠? 이러한 제목 하에 토론회를 이제 여기서 열었는데, 이것이 최초의 남녀가 함께 모여서 토론회를 하는 바로 모임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반마전 통틀어 볼 때 남자 여자가 함께 모여서 얼굴을 맞대고 토론회를 하는 최초의 모임이 이때 일어난 1899년 12월 30일. 하나님이 세계 인생을 낳으실 때 사나이나 여편네나 사람은 다 한 가지라. 여자도 남자의 동등권을 가지고 인생의 다른 사업을 다 갖게 하는 것이 도리요. 그러하거드며 남녀 간의 고락을 한 가지로 하고 사업을 같이 하며 생애를 고르게 하여 나라이 더 부강하고 집안이 더 태평할 터이니 그럴 지경이면 어찌 아름답지 아니하리요. 야,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으세요? 감동이 안 되시나 보네. 네, 이게 여러분 이게 최초의 모임이고 이때 있었던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했다. 여자들에게 이렇게 뭐, 자유를 주고 함께 같이 힘을 합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산다면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바로 아펜젤러가 세운 바로 이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낳은 인큐베이터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죠. 인큐베이터. 대한민국의 뿌리입니다. 이게 배제학당입니다. 배제학당 지금 동관 건물 빨간 벽돌 있죠? 그거 하나 딱 남아있죠. 그거 바로 이 배제학당. 그 당시에 흑백사진입니다. 여기에 이분이 누굴까요? 이승만 대선만. 아닙니다. 서재필 선생님입니다. 아. 서재필 선생님이 젊은 시절에 아주 참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이분은 윤치호 선생님이죠. 우리 이동욱 우리 기자님이 지난번 영광해 주셨는데 윤치호 선생님도 두 분 다 시간 강사로 이렇게 오셔서 강의해 주셨어요. 이 배제학당에 100여 명이 넘는 학생들 중에 바로 한 사람이 1895년 4월 2일에 이 학교에 들어오게 되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다? 이승만입니다. 훗날 국민 대통령이 되시는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젊은 시절에 여기에 입학하신 거예요. 과거 국제 계속 떨어지다가 에야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과거 경쟁에 의해서 제도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 과거 제도가 폐지되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죠? 멘붕에 빠져 있었을 때 친구 신금우라는 친구가 와서 야 배제학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야 우리가 세계화 시대 아니냐? 우리 가서 영어도 배우고 좀 한번 하자. 그래서 친구 설득에 의해서 입학을 한 거예요. 놀라운 얘기가 이거예요. 아펜젤러가 이 학교를 세웠을 때 설립 목적, 아까도 이 강령 세 가지, 어이, 누가 제정했는지 너무 멋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송 대표님이죠. 아유,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강령이 중요한 거거든요. 강령이. 아펜젤러 설립 목적을 어떻게 정했어요? 우리는 영어 좀 잘하는, 뭐 영어 좀 이렇게 말하고 통역하는 그런 일꾼을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목적이에요? 멋있지 않아요? Education of Freedom. 자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을 내보내려는 것이다. 아, 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유의 교육. 자유의 교육을 받는 사람을 배출하는 것이다. 여기에 가장 피를 강하게 받은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죠. 자, 이게 배제학당입니다. 훗날 회고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여기 입학할 당시에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영어 열심히 공부해서 스펙 하나 좀 쌓으려고 그거 하나 가지고 이제 학교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곳에서 영어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배웠다. 그게 뭘까요? 정치적 자유의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정치적 자유의 개념. 자 여기서 질문. 여기서 정치적 자유라는 건 이제 민주주의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민주주의 제도.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입헌군주제도를 말합니다.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입헌군주제. 군주가 있어요. 그 임금이 있어요. 근데 자기 혼자서 독재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견제 장치를 헌법을 만든 것이 바로 입헌군주제도입니다. 당시에 영국이 그랬던 바로 사례가 있죠. 영국이나 일본처럼 입헌군주제도를 도입하면 좋겠다. 이분의 생각은 미국식 완전한 민주주의 제도를 원했지만 그러고 얘기했다가는 목 잘려 나가거든요. 완전히 이거는
이거는 그 당시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 위험한 발언이기 때문에 중간에 절충안이었던 입헌군주제도를 생각한 바로 이야기의 자유의 개념이었다. 그렇다면 이 청년 이승만한테 이 자유민주주의의 이 중요한 개념을 일깨워준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서재필 선생님. 서재필 선생님. 서재필 선생님이 1896년 5월 말부터 이 학교에 실험 강사로 들어와요. 매주 한 번꼴로 와서 강의를 하는데 역사도 가르치고요. 그 수업은요. 완전 통합교육입니다. 역사도 있고 지리교육도 있고요. 세계사도 가르치고 또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고 어? 기독교 신앙, 또 성경교육, 역사 이런 교육을 한 거예요. 이런 교육을. 그때 이 이승만이 충격을 받는 거죠. 세상에 어떻게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이런 나라가 있냐. 백성들이 자유를 갖는다. 동등한 평등을 누린다. 이건 꿈같은 얘기였다는 거예요. 야, 반만 년 동안 자유가 없어서 이렇게 불쌍하게 억압받는 이 나라가 저런 나라들처럼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도입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 나라가 될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미국같이는 안 되더라도 영국이나 일본처럼 입헌군주 제도라도 도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조정을 개혁하라, 조정을 개혁하라. 그러면서 운동권, 이제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질문 드렸죠? 우리 대한역사문화원, 또 이주총 교수님의 대한 역사학교의 효시가 어딜까요? 무슨, 무슨 회라고 그랬죠? 협성회입니다, 협성회. 우리 오늘 이거 꼭 여러분 건져가세요. 협성회입니다. 형 따라갑니다. 협성회. 협성회. 오늘 가서 좀 잘난 척 하세요. 자, 배웠으니까. 협성회. 협성회가요. 아까 우리 서재표 선생님이 1896년 위대한 해입니다. 그 1896년 5월 말에 이 학교에 들어와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를 언급해요. 아펜젤러를 통해 영향받은 게 아니라 서재표 선생님이에요. 그 윤치호 선생님. 이 두 분의 영향이에요. 우리 윤치호 선생님 무시하면 안 됩니다. 친일파를 함부로 매도하면 안 됩니다. 이분의 영향을 또 받은 거예요. 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1896년 11월 30일에 1896년 11월 30일에 바로 우리 대한역사문화원 이주천 교수님의 대한민국 역사학교에 뿌리가 되는 협성회를 창립한 거예요. 배제학당 산하의 협성회를. 누가 지도해 줬을까요? 서재표 선생님이겠죠. 서재표 선생님. 자, 날짜를 볼게요. 1896년 11월 30일에 바로 협성회가 시작됩니다. 90평생의 수많은 구호활동가 애국단체와 함께 나라 살리는 일을 했었던 우남 이승만 바로 대통령이 바로 90평생 통틀어 봤을 때 가장 최초로 그가 몸을 담아서 애국운동을 했었던 바로 단체가 협성입니다. 협성. 이것이 그의 평생 90평생의 애국운동의 바로 시작이에요. 협성입니다. 협성입니다. 이거를 서재표 선생님의 지도하에 13명이서 시작한 거예요. 13명. 숫자가 중요합니다. 몇 명? 13명. 13명이 1896년 11월 30일에 중구정동 배제학당에서 모여서 창립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모임은 매주 월화수목금토일 중에서 어디를 택했을까요? 모여서 공부하는 토론회 이렇게 공부하는 모임을 날짜를 정하는데 무슨 요일? 우리랑 똑같아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근데 오후 토요일날 오후 시간에 모였는데 장소가 중요해. 우리는 또 해설사 과정이니까 어디에서 이 협성회 모임을 진행했을까요? 그렇죠. 어디 교회? 정동제일감리교회입니다. 정동제일감리교회가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방 안에서 예? 협성회 모임을 1년 동안 예. 96년 11월 30일에서 97년 11월 30일까지 1년 동안 30회를 합니다. 30회를. 예. 자, 그 배경에서 협성회라고 하는 반만년 최초의 한국인이 만든 신문이 창간이 된 거예요. 그 이름이 뭐죠?
신문 이름이 협속의 회보가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청년이 이승만 주축이 되어 이걸 만들 거예요. 이때 했던 얘기가 나는 그 지면을 통해서 자유와 평등이라는 위험한 사상을 나의 힘을 다해서 역설했다. 위험한 사상이라는 말은 이승만도 얘기했지만 특히 누가 특히 만류하면서 이거를 제발 좀 너 목 잘린다 너 죽는다 말렸던 사람이 누구냐? 아펜젤러 선교사님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그냥 두근두근해요. 야 이러다 얘 죽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나는 목숨을 걸고 나는 끝까지 이 투쟁을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양보가 없어요 얼마나 또 대단한지. 자 그래서 협정에 그렇게 회복까지 이제 발간을 하면서 막 투쟁을 하는 거예요. 이 자유민주 투쟁을 하는데 그 나중에는 선교사님이 하도 브레이크를 거니까 나중에 협성회 이 모임을 다 접고 독립 신문 안으로 들어가서 독립협회 안으로 들어가서 거점을 옮기면서 다시 독립운동을 하는 구구운동을 하는 이제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하도 말려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선교사님들이 물론 아펜젤러도 얘기는 했는데 특히 서재필과 윤치호로부터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어요. 또 지도를 받아서 협성회도 창립을 했고 협성회 회보도 만들고 그래서 선교사님과의 이 보이지 않는 알력과 갈등이 많았어요. 아펜젤러도 야 너 그러면 안 돼. 조심조심해. 뭐 적당적당해. 에비스 선교사님도 자꾸 막 말리죠. 너 그러다 보면 너 죽는다. 너 감옥 들어간다. 나랑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끝까지 나는 목숨을 걸고 이거를 외칠 겁니다.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던 거죠. 자, 독립 정신이라는 책에 보니까 한 대목이에요. 세 가지 정치 형태가 있다. 전제군주제, 독재죠. 입헌군주제, 민주공화제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승만은 배지학당 시절 절대군주 횡포로부터 나아가서 하는 길은 영국이나 일본과 같이 군주제를 무엇으로 바꾸는 것? 입헌 군주제로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의 가슴속에는 입헌 군주제가 아니라 뭐예요? 미국식 완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민주공화제. 공화제가 뭐죠? 백성들이, 국민들이 권한을 가지고 이 지도자를 뽑는 그런 정치 형태를 공화제라고 했죠. 그거를 나는 생각했다. 그러나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위험하니까 중간 절충안을 그렇게 얘기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훗날 1954년 2월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딸 앨리스 아펜젤러가 이 이화여대 채플에서 설교하다가 쓰러져요. 돌아가십니다. 설교하시다가 돌아가세요. 장례식에 참여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나라 민주주의 정신을 선상의 가치으로 먼저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서 없어진 민주주의 요소가 우리 군주에 비해서 또한 원시대나 대정시의 역속에 한국은 잘한 것이므로 우리는 미국 선교사에게 양방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 양방으로.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그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다? 선교사님들부터 시작됐다라는 그 뿌리를 얘기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흡수한 민주주의 요소가 우리의 골수에 배겨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선교사들 양방으로 빚어지고 있다.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죠. 자, 한 5분 정도 하고 쉬는 시간 갖겠어요. 자 이렇게 자유를 부르짖다가 결국은 여기에 영풍문고 자리에 있는 한성 감옥, 당시 조선의 생지옥이라고 하는 한성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체포 과정은 이렇게 제가 뭐 설명을 해놨습니다. 일종의 역정 모의죠. 급진개혁과 영수, 박영효와 내통하여 고종 폐위와 입헌군주제 정부를 수립하려는 쿠데타 모의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체포됩니다. 1월 30일 이승만은 최정식 서상대와 그 감옥 안에 있었는데 탈옥을 이제 결심합니다. 몇 시간 만에 붙잡혀 다시 이제 수감이 되죠. 밀반입 때 6켤포, 이 총입니다. 총을 소지하고 있다가 최정식은 탈옥을 제지하는 간수를 쏩니다. 도주했다가 붙잡혀요. 서상대는 중국으로 탈출합니다. 그래서 최정식은 사형,
이승만은 태일백 및 종신징역 판결을 받습니다. 간신히 사형을 면하여 5년 7개월간 혹독한 수감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의해 세워진 대한민국의 바로 뿌리가 어디냐? 배제학당과 한성감옥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때 이분이 신약으로 된 영어 성경 읽다가 이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했던 기도예요.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특이하게도 이 기도를 했죠. 나의 나라를 구원해달라고.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 만들어달라는 기도를 1899년에 시작한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나라 건국되는 1948년까지 했으니 몇 년 기도한 거예요? 5년 기도한 거예요. 50년. 프란체스카 여사 그 증언에 의하면 이분은 매일매일 기도했대. 하루도 안 빠지고. 50년을 기도했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한 결과가 이렇게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정말 식민지 지배를 받던 100여가 넘는 나라 중에서 이렇게 상황은 최악이었지만 건국 과정에서 위대한 정말 최고의 결과를 가져왔었던 이유가 다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뭐 오늘 이승만 대통령만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이분 말고도 몇몇 분들이 더 있죠. 다 그 주역들이 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감옥 안에서 5년 7개월 있었던 기간은 참 놀랍습니다. 이 양반들 40여 명이 다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이게 이상재 선생님이죠.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가겠습니다. 이분이요, 추록하기 직전까지 썼던 게 이게 이제 이승만 연구원에 아주 고이고이 잘 지금 보관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이 남긴 유작이 한 수만 건 됩니다. 참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이 기록의 달인입니다. 일기도 쓰시고요. 항상 이렇게 뭐 편지를 써도 스페어로 꼭 보내면 꼭 남겨요. 그렇게 기록을 남기신 분이에요. 대단합니다. 여기 1903년에 그 경략이라는 글을 썼어요. 이게 반만년 역사에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를 향한 신앙을 가졌으니까 이 하나님의 이 한국을 향한 국가적인 이 사명, 목적이 무엇인가를 글로써 이것을 기록으로 남긴 최초의 문건입니다, 이게.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첫 번째가 뭘까요? 이 나라 선진한국 돼야 된다. 두 번째가 뭘까요? 선교한국이 돼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가 뭐냐? 오늘부터 깨달아 우리 손으로 어느 나라처럼 만든다? 영국과 같은. 아니, 비교 대상이 됩니까? 지금 영국보다 잘 살잖아요. 그렇죠. 영국보다 2014년부터인가요? 우리나라가 GDP 앞질렀죠. 이게 다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한의 선교사를 세계 각국에 파송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그리고 그들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나라에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는 일에 우리 한국이 통로가 되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아주 위대한 그런 청사진을 제시하는 거예요. 누구도 이런 생각 안 했거든요. 봤던 맘만 할 테니까. 중국에 갔다 온 전도사진들. 자, 우리 제가 2, 3분 만에 마쳐야 되니까. 여러분 이게 마지막 결론인데 교회 경력에 이 저는 이거 읽고 정말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이야. 보세요. 이런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당시에 100%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고 모두 천국을 위하여 싸우는 강병, 강병이라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뭐 십자가의 군병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나가서 그들을 구원하여 이 땅의 지상 천국을 만드는 일에 이 나라가 그 통로가 되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여기에 이 책에 보면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 내용이 결론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또 선교한 한국이 되어서 전 세계를 그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들을 또 실제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립
정시라는 책에 뭐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거기 보면 야 앞으로 100년 후에 우리나라가 마치 응? 이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런 나라가 마치 눈앞에 이렇게 보는 것처럼 아니 그렇게 쓰고 있더라. 항만 뭐 도로 자동차 막 지나가고 심지어는 앞으로는 유선이 아니라 무선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죠. 지금 와이파이 이런 시대 그죠? 카톡으로 문자 주고받는 아 그거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마치 무슨 예언자처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독립정신의 결론이 뭐예요? 이렇게 잘 사는 선진하고 그리고 성경 만들어서 이런 전 세계를 이렇게 함께 구원하고 잘 사는 지상천국을 만드는 이거를 꿈꾼 거예요. 이분은 우리끼리만 뭐 잘 되고 뭐 이게 아니라 그런데 이 나라가 그런 통로가 돼야 된다. 여러분 이런 꿈은 이건 사람이 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을 연구하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신앙을 떠나서 이건 우리 근현대사에 괴를 같이 하기 때문에 원투 원치 않든 이거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도 여기도 기독교 신앙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기독교 신앙이 이게 악세사리가 아니거든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무슨 옵션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부가 기독교 신앙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요 알맹이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승만이 한 사람을 이해할 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 신앙의 이 뿌리가 얼마나 큰 이분의 삶에 영향을 끼쳤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예. 네. 제가 하나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협성회가 언제 창립이 됐다고 했죠? 1800년. 해설사 하려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숫자는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이게 참 어렵지만 그게 어떡하겠어요. 그거 해야 됩니다. 11월 31일. 1896년 11월 30일. 창립 멤버가 몇 명? 13명. 예제학당. 예. 지도교수 누구? 선생님. 자, 근데 아까 하나 제가 일부러 얘기 안 한 게 있어요. 1년이 지났을 때 30회 토론회를 거치면서 1년이 지났을 때 13명이 몇 명이나 됐을까? 우리 지금 몇 명이죠? 우리 손 대표님? 30명. 30명? 와, 우리는 두 배 이상 되네요, 그죠? 13명으로 시작했는데 1년 만에 30회를 지나면서 나중에 1년이 지났을 때 회원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300명? 200명입니다. 아, 와. 아. 와. 우리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분은 더 돼야지. 그렇죠, 더 돼야 되네요. 그러니까, 예. 강사가 좀 훌륭하지. 보통 이 학당 무슨 아카데미 보면은 많아야 50명.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40명, 50명 정도인데, 그건 뭐 옛날에 진짜 약한 상황에서 13명으로 시작해서 200명이면, 그렇죠.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제 1년, 지금 뭐, 빨리 이게 확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게 에스더 기도 운동에서 한국 근현대사 담당 한 지가 벌써 지금 5년 된 것 같아요. 강의를 하는데. 그래서 근현대사 아카데미를 지금까지 10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수료했냐면 330명이 수료했어요. 그 강사진을 양성하기 위한 목표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2014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2월 25, 2월 26, 27, 28일 2박 3일 하는데요. 옛날에 4박 5일 했는데 많이 줄었어요. 그럼 단핵 하기 전에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 전에 시작했습니다. 예. 정통적인. 330여 명. 아마 저희가 제일 먼저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찍 했습니다.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여러분들 이거 자료 원하십니까? 네. 이 자료를 제가요 어떻게 드리냐면 PDF로 드립니다. 왜 PDF로 드리냐면 PPT를 만드는 과정에 공부가 되거든요. 제가 초창기에 그냥 다 드렸어요. 다 드린 사람들이 한 사람도 강사로 세워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요 자료를 가져간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1년에서 2년 동안 제 여기 책에 뒤에 보면 제가 요거 읽는데 요거 책 집필하는데 100권 읽었거든요. 좋은 책들 100권을. 예. 어떤 때는
명품과 쭈구리가 앉아가지고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5만원이 넘어요. 이런 책도 있어요. 근데 저는 뭐 가격을 떠나서 무조건 삽니다. 이렇게 좋은 책을. 근데 이 책을 살 만한지 아닌지를 알려면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쪼그리고 앉아가지고요. 반나절 동안 저기서 막 허리 구부러지도록 읽기도 하고 하여튼 뭐 발로 뛰기도 하고 저는 한 50%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거 또 50%는 밖으로 이제 저는 싸돌아다니는 게 저는 체질이기 때문에 저렇게 돌아다녀야 돼 현장에. 왜냐하면 역사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장소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책도 많이 또 구입하고 또 읽어야 되니까 목회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했는가 지금 생각하면 참 기적입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 그래도 이게 많은 분들이 그래도 사랑해 주셔가지고 11,000억 원 정도 나갔으니까 계속해서 아마 이게 아마 이번에 또 이제 2월에 네 번째로 이제 출간을 할 예정이 있어요. 네 번째로 찍어내고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들 마구마구 또 알려주시고 보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 그리고 저는 인쇄계약 할 때 인쇄계약을 안 한 게 인쇄계약이에요. 그래서 이거 만 건, 10만 건, 100만 건 이게 팔려나가도 저한테 100원 한 입 안 떨어집니다. 아이고. 네. 오히려 제가 제 돈 주고 사서 선물을 주고 그러지. 이게 애국 운동을 하려고 할 때 많이 배운 게 이게 사심이 없어야 된다. 물론 이거 필요합니다. 인쇄. 이거 대가를 치러야 돼요.